네, 위원장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하세요. 제가 방금 보좌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국방위원회가 정회 상태라고 그럽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때문에 국방부 장관께서 이곳 예결위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양해를 했는데, 만일 국방위원회가 금방 속게 되는 게 아니라면, 예결위에 출석해서 위원회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 감사합니다. 외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네. 올해 정상과 총리의 외교 예산으로 본 예산이 24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328억 원, 그러니까 본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또 지출하겠다고 하는 승인 계획을 세웠어요. 맞습니까? 네. 예비비로 329억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71억 원,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상 외교 예산이 본 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많을 수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그 정상 외교의 수요가 급증을 했고, 또 물가와 환율도 오르고, 또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그 유엔 총회라든지 또 G20이라든지 또 아세안과 에이펙 이렇게 정상들이 참여해야 될 행사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부가 올라갔습니다. 외교 수요를 미리 예측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즉흥 외교가 많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모든 행사에 처음부터 다 참여하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꼭 가야 될 그런 행사에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면서 정상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비정상적이죠? 배보다 배꼽이 큰거 아닙니까? 네,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잘그 사전에 치밀하게 그 예산 소요를 책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818억의 예산을 들여서 53개국을 순방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589억을 들여가지고 2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한 개국 평균 순방 예산을 따져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15억 4천만 원, 윤석열 정부는 25억 6천만 원, 1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갔어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외교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세계적으로는 누적 인플레이션이 지난 5년간에 35% 오르고, 또, 이런 호텔 객실 요금, 숙박비 이런 것도 지금 30%에서 50%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지난 4년 동안에요. 네, 아니, 지난 4년 그러니까요. 동안에.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많아집니까? 그리고 의원님, 순방 예산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순방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네, 성과도 제가 확보했느냐, 네, 따져보겠습니다. 이것도 성과도 같이 봐야 될 거예요. 따져보겠는데, 이거 호화판 정상외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그 수출과 수주,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경제 해오고 살리면은 계십니다. 막 이렇게 한 개국 평균에 막 이전 정부에 비해서 10억 이상씩 써도 막 됩니까? 뭐 저희들이 뭐 함부로 손익계산 한번 예산을 따져봅시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2023년 예비비 지출 명세서 해가지고 아까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328억, 329억을 지출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 다 지출된 것은 아니죠? 네, 앞으로도 지금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건 얼마입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 명세서라고 하는 자료에 특수활동비가 4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상외교 수행 경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비비에서 정상외교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4억 5천만 원은 이미 지출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출 계획인가요? 이것은 앞으로 지출될 것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했으면 이미 지출된 것도 있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정상외교를 하는데 수행경비의 예비비로 그것도 특수활동비를 지출합니까? 그것은 이제 정상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상대국 그 정상과의 친교 그리고 또 이런 그 또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선물이라든지 또 그걸 다 특수활동비로 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좀 내주셔야 되겠는데 갈수록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 내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각 기관마다 점점 축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 진성준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 장관 그 출석 관계를 저희들이 국방에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중에도 출석이 가능할까요? 아, 지금 당장 살펴서 확인해가지고 보고 해주세요. 국방위가 지금 아직 그 회의가 속개가 안 됐다 그러니까 장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석하라고 그러세요. 하십시오. 특활비를 줄여가고 있는데 더구나 예비비는 먼저 정부가 지출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5월까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뭐 깜깜이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예비비 내에다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해가지고 지출한다는 게 적절합니까? 이게 과거에도 외교부 특수활동비는 정상 해외 순방 행사 시에 이런 보안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그런 활동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수활동비는 금년하고 같은 예산과 동일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내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게 가당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뭐 가급적이면은 그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것을 미리 사전에 잘 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들 말씀하셨는데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6번 해외 순방에서 밝힌 투자 유치 금액이 549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39건은 전부 MOU, 양해각서예요. 실제 계약은 1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양해각서가 역대 정부에서 전부 본계약, 실계약으로 이어졌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양해각서를 만들고 또 기업의 투자 유치나 또 이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 계기에 이것을 본 계약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한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정상 외교의 그 효용성 그리고 필요성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정상회의가 필요하지요. 당장에 올 1월 달에 UAE를 순방해가지고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는데 이것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산업은행의 넥스트 라운드 개최가 불발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나 이런 양해각서 정도 체결한 걸 가지고 그 정상회의의 성과로 포장하고 치적처럼 홍보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양해각서가 있다면 그 양해각서가 실제로 본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UAE에서 지난번에 300억 투자 약속을 받은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약 60% 정도가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 이번 해외 순방에서의 249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 가운데 실계약은 10건 정도인데요. 그 실계약 10건의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